중창 일본어. 안녕하세요. 준짱입니다. 오늘은 사물의 개수를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어의 하나, 둘, 셋에 해당합니다. 주로 손을 사용해서 들 수 있는 물건에 사용합니다.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숫자의 단위가 매우 많습니다. 하나하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. 그럼 들어보고 따라해 보세요. 1つ 하나 2つ 둘 3つ 셋 4つ 넷 5つ 다섯 6つ 여섯 7つ 일곱 8つ 여덟 9つ 아홉 또 열 いくつ?몇개? リンゴが7つあります 사과가 7개 있어요 みかんをいくつ買いましたか? 5つ買いました 귤을 몇개 샀나요? 5개 샀어요 ゆで卵をいくつ買いましたか? 4つ買いました 삶은 달걀을 몇 개 샀어요? 4개 샀어요. すみません. あれを3つください. はい、わかりました. これですね. 저기요, 저거 3개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네요. これ4つでいくらですか? それは4つで380円です。 이거 4개에 얼마입니까? 그것은 4개에 380엔입니다. 何になさいますか? これ2つください。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? 이거 2개 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